시험을 안 먹었어요. 오늘의 어피. 지금 저쪽에 보스턴 마라톤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뛰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차량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차가 좀 막힙니다. 지금 하버드에 내렸고요. 이제 밥을 조금 먹고서 돌아다녀 보려고요. 피노키오 피자. 어머머. 여기에 먹으러 왔어요. 하버드 완전 근처에서 유명 인사들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 페퍼로니 피자, 바질 토마토 피자 이렇게 시켜봤고요. 이거를 저는 다 먹고서 버블티를 먹을 거기 때문에 얘만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개야? 저는 이제 후식 핫한 버블티 먹을 거예요. 밀크티. 미디움. 락토프리.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직원은 한 명뿐이고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와, 발 진짜 달았어. 저도 한번 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다, 청춘이. 다람쥐다. 어? 어? 얼탔어? 너무 예쁘다. 이제 MIT로 가보겠습니다. MIT에 왔습니다. 지금 건물들은 다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언니 학교 투어할 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어렸어가지고 응답하라 보면서 그냥 구경을 거의 안 했거든요. MIT 안에는 아까 그 하버드랑 다르게 너무 건물들만 딱딱한 건물들만 많아서 뭔가 찍을 거는 없어 보여요. 이런 뒤에 보이네요. 다 좀 딱딱한 건물들? 조금 밖으로 나왔더니 강이 보여요. 꽃 있는 데가 있다. 절로 가자. 저기에 무슨 요트 번호 같은 거 써져 있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포토스팟 있어가지고 사진 엄청 찍고 이제 또 다시 넘어갈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저기 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위들인 줄 알았던 게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너무 평화롭고 좋은 도시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진짜 너무 퍼펙트하다. 여기 근데 너무 빠지기 좋게 생겼다. 무서운데? 다리를 건너서 왔어요. 지금 딱 시간이 너무 색깔이 예쁠 때야. 햇살 색깔이. 산발이 됐지만 기분 너무 좋다는 거. 도시가 너무 로맨틱해. 뭔가 앤틱하면서도 이 감성이 잘 살아있어. 내가 이 계절에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뛰는 사람들을 엄청 응원해줘요. 감동이야. 근데 유명하고 맛있다는 체인점에 왔어요. 매운 시오라면이 맛있다고 해서 이걸 주문을 했는데 사이즈는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큰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피부.
사이즈도 적당하고 내 생각에는 오늘 좀 간단하게 먹을까 하면 여기 좋은 것 같아. 와, 아직도 줄이 이만큼 서 있어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맛있다고 하긴 했는데 여기 나온 김에 트레이더 조스 쇼핑을 좀 하려고요. 와, 이렇게 생겼네? 오, 되게 소박하다. 이 트조 가방이 한국에서 엄청 인기래. 와, 이거 완전 아니 무슨 꽃들을 이렇게 잘 팔아? 트레이더조 PB 상품들이 진짜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라고 하나 봐. 이것도 다 그런 거네. 오, 다 트레이더조 PB 상품인 건데? 아, 트조 근처에 살면 재밌겠는데? 이거 하나 사볼까? 귀엽죠? 그치?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시즈닝이 다양하게 있고요. 나는 치즈 선물이랑 이런 걸로 좀 샀고요. 찾았다, 피넛버터 컵스. 이것도 선물로 주기 좋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샐러드에 프루츠 믹스 조금 넣고 첫 번째로 먹은 다음에 안 먹을 거예요. 좀 그만 불러. 혜인이가 잘 좀 하시라고 제발 좀. 나의 귀여운 쪼가리. 진짜 버터만 발라도 맛있어. 트레이더 조스에서 사온 피그 버터예요. 남은 한 조각. 오, 부드러워. 크림치즈 플레인 사가지고 섞어서 먹으면은 무화과 크림치즈 아닐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늘은 조금 집 안에 있으려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나가가지고 힘들어서 눈물을 보면서 운동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수술해, 수술. 인피티. 뭐랄까, 이 없는 맛? 조미료의 맛을 들릴 수밖에 없던 것인가. 맛있겠다. 김치찌개 좋아. 오늘 진짜 맛있다. 앤코리아. 아, 완전 한국 고깃집 그건데? 너무 하이야. 이거 끝나고 맥플러리 먹을 생각까지 하니까 미친 것 같아. 와, 오늘 삼겹살 제대로 먹네? 두둥. 진짜 많다. 더워지는 거야. 운동하고 왔으니까 괜찮아. 오, 좋은데? 이거 약간 학생 식당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수시 팝업 맛있겠다. 재밌겠다. 팝업이 있네.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작은 카페테리아 같은 거예요. 주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Can I get a one? 아, 바닐라 빈 프라푸치노를 시키려고 했는데 바닐라 빈이 없다고 바닐라 라떼 시켰습니다. 약간 당황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시켜버렸어요. 나름 야심차게 주문을 했는데 씁쓸스. 아니, 아까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 다 수업 시작했나봐요.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자아를 드러낼 수 있지.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가 타는 줄 알았어. 약간 사물함 같은 건가? 완전 미국 사물함이다. 여기는 도서관이래요. Quiet please. 완전 두꺼운 책들 장난아. 와 이게 뭐야? 와 학교에 낮잠 자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수면실 같은 게 완전 미래형인데 깨워주고 그런 건가 봐. 대박이다. 짜잔.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거리에 나무들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들을 엄청 예쁘게 잘 심어놨어. 이런 화단 관리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지나가면서 보는 게 너무 예쁘다. 던킨 도넛츠 먹겠습니다. 원래 도넛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던킨 도넛이 여기 본고장이라고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선택을 할까요? 조그만 거 도넛 두 개 샀고요. 먼치킨 하나 담았는데 서비스로 두 개 더 넣어줬어요. 여기 뚜레쥬르도 한국 뚜레쥬르에 있는 거랑 다 똑같이 이렇게 다 팔아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와 있어요. 초코맛이랑 이거는 파우더 먼치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던킨 도넛 한국 거랑 똑같지 않을까? 맛은? 만들어진 지 좀 됐나봐. 이건 이상한 거 아닌데 꽤나 퍼실퍼실해. 도넛이 그렇게 한국이랑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본고장에서 먹어봤다. 뉴욕에 가서는 레드 캐리어 하나만 뜯고 살 거거든요. 핑크 캐리어에는 이제 안 열 옷들, 이미 다 입은 옷들, 그런 애들을 넣어놓고 레드 캐리어에다가 뉴욕 갈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뭐 갈아입어야지. 일단 짜잘짜잘하게 아마존에서 막 구매해놓은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기념품이라기에는 좀 영양제?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저쪽 핑크 캐리어로 모을 거예요. 두 개가 또 왔어요. 화이트닝 치아. 이거는 처음에 샀는데 맛있어서 또 구매한 애플 사이더 비니거 구미. 미국 팝콘 타이레놀. 티지 이 헤어 왁스 스틱입니다. 잠시만. 이거 짭이잖아. 나 짭 썼어. 이거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두 배네. 아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킹받거든요. 원래 사려고 했던 거 이거 구매한 거.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구매 후기도 이게 더 많아. 근데 이거 뭐 환불했다가 다시 구매할 시간도 없고 뭐 헤어 스틱 왁스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거 쓰도록 할게요. 약쟁이 같은데? 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버릴 것들 버리고. 생각보다 버리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새로 채워진 것들 많아가지고 23kg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저녁은 인도 커리입니다. 갈릭 난 3개랑 무슨 깍두기 같은 것도 줬어. 치킨 티카 마살라 커리랑 밥. 오늘 새로 시켜봤어요. 시금치랑 뭐 그런 게 섞여있는 거래요.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비주얼이 좀 그러네. 괜찮아. 근데 뭔가 난이랑 어울리는 그런 건 아니다. 보시 치켓포 체리 초콜릿 그런 치즈 케이크였어요. 하나에 1000칼로리. 소스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난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모르겠는데? 옛날 건가 본데? 어? 25, 21. 저는 오늘 옷을 뭐 입을지 고르면서 완전 난장판이 다시 됐고요. 점심을 먹고 나가겠습니다.
케이크들 진짜 맛있긴 하다. 마지막에 선택을 바꾼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 체리 잼이 있고 초코칩도 있어. 오늘은 퍼블릭 가든에 갈 거고요. 지금 해가 엄청 쨍쨍하게 나 있어서 따뜻한데 또 해가 지면은 추워질 것 같아요. 해 지기 시작하면 바로 들어와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보바를 하나 빨면서 먹으려고 여기 보바 전문점에 왔거든요. 버블티? 여기 무슨 이런 것들도 팔아. 잘 모르겠어서 기본 밀크티를 시켰습니다. 자, 보바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퍼블릭 가든에. 히히히히히. 풍푸티 먹어본 바로서 그것보다는 그냥 맛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덜 달고 풍푸티가 좀 더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아. 안녕 다람쥐. 안녕. 안녕. 엄청 평화롭고 여기도 너무 좋아요. 햇살이 너무 좋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퍼블릭 가든 이렇게 펼쳐집니다.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자연 친화적이야. 비둘기도 있고 저 청둥오리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거는 이제 대여해가지고 같이 체험처럼 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리들 같은 걸 타고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날씨가 진짜 너무 환상이다. 오리가 오리를 지나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 위에도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 친구가 갑니다. 상봉! 우와 저거 페달로 저렇게 밟고 가는 거였어? 진짜 힘드시겠는데? 다람쥐께서 사람들이 남긴 사과를 식사하고 계십니다. 아주 아삭아삭 소리가 잘 나는데요? 오 야무지게 잘 먹는데? 너무 예쁘다. 아래. 아래. Are you on Instagram? Wow. Follow her, send her messages. Oh, yeah. Sit. Okay. Oh. 보스턴 커먼에서 나왔는데 진짜 바로 공동묘지가 있어. 근데 이게 약간 공동묘지가 공원처럼 돼 있대요. 여기는 또 보스턴의 유명한 퀸시 마켓이라는 곳이래요. 시장?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연주도 하고 있어요. 여기 다 먹을 것 같아요. 퀸시마켓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냄새가 바로 음식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스무디 있고 맛있겠다. 보스턴 퍼블릭 마켓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훨씬 볼 거 많을 것 같은데? 꽃도 있고요. 무슨 허니 아로마 오일 이런 거 진짜 마켓에서 팔 것 같은 것들 구경하고 뭔가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뭔가를 구경하기에는 다 닫아 있어가지고 구경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다. 우와 제일 작은 티니팟을 시켰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 여긴 너무 쓸데없이 양을 많이 주고 좀 비싸. 아주 크고 재밌는 스타마켓이 여기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 약간 먹는데도 있고 아, 무슨 스타마켓 도장 깨기 같은 느낌인데? 여기 스타마켓이 확실히 도심이라 그런지 이 버섯도 종류가 훨씬 더 많고요. 뭔가 마음에 들어요. 이 정갈한 느낌. 상추 봐. 아니 물을 근데 되게 주기적으로 뿌려주나봐. 토마토가 상태가 아주 너무 예쁘고 좋네요. 그냥 마트에 이렇게 용과도 엄청 많이 팔아요. 애플망고, 파파야,
근데 바나나 상태가 왜 이러냐? 여기 마켓 중간에 있는 베이커리인데 뭐 보기만 해도 아주 살찌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나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케이크로 만족을 하겠어. 이런 꽃 케이크 같은 거는 여기다 글씨 쓰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맛있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너무 커요. 남은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크기가 적당한 것들이 없어요. 보드카랑 술을 아주 아주 많이 파는데요. 이 안쪽에는 또 저렇게 와인 이런 종류들도 엄청 많고. 성공!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과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과 원암손 선생님의 레시피를 조합해서 보기부터 볼까요? 보자고. 간장도 원래는 간장 먹는 것보다 많겠지. 슉! 양파랑 파 넣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양파라도 조금 더 넣을까? 나의 끌어올라야 하는 이 고추장 시계. 좋아요. 어, 매워. 근데 생각보다 이게 꽤 도둑이 될 수 있어. 맛있어. 달렌티가 초코칩을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꼭 초코칩 들어있는 걸로 먹어보세요. 진짜 야무지게 아이스크림 뽑아먹고 간다. 일이 없었던 척은 될 수 없지만 마 괜찮습니다. 막 피자집입니다. 마트에서 산 냉동 피자, 페퍼로니 피자고요. 그리고 알리올리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물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그 치킨 브로스 그걸로 다 통째로 들이부은 건데 이게 맞나 봐. 괜찮은데? 미국에서 유명한 핫소스, 트러플 향이 나는 핫소스. 이거 살짝 뿌려서 먹어볼게요. 도전! 나는 너무 맵긴 하다, 이거. 다시 트레이더 주스 시즈닝. 긴장 많이. 저랑 프로그램 컨셉이. 심정이 돼요. 싶고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는. 알았다고! 형 왜 가려고? 아직이와 함께. 야 너무 느려. 뉴욕 갈 아웃핏도 골라놨고요. 요거를 제외하고서는 패킹을 완료를 했습니다. 호텔 가서는 얘만 풀어놓고 생활을 할 거예요. 오늘 떡볶이를 먹어야겠다. 오픈 토스트 샌드위치. 그렇지만 지금으로서 그런 임상 치료도 불가능한 저 드래그까지 당연히 아버지 갈등 오래간 아무튼 여기 진짜 이제 보스턴에서 지낼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화장으로 좀 가려지긴 했는데 여기 막 눈다래끼가 나버렸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즐기고 잘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하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약간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음식점들도 막 모여있고 약간 아시안 타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영동 1번지 막 이런 데도 있고. 오늘 떡볶이를 하기 위해서 떡을 사러 갑니다. 마라탕도 있어요. 마라탕. 와, 여기에 터프팅 하는 막 그런 체험 샵도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떡이 있는지 한번 보러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약간 중국 마트? 중국 마트 같은 곳이에요. 와, 역시 한국 그 K마트랑은 또 다르긴 하구나. 여기에 떡이 있는지만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후추 떡볶이도 있고 불닭 볶음 우동도 있고. 나는 떡만 사서 만들어 먹어보겠어. 근데 같은 아시안이라고 K마트에서는 또 중국, 일본 막 이런 게 있고 이 중국 마트에서는 또 한국, 일본 이런 걸 같이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월남쌈 재료도 있고 진라면류, 뭐 불닭 이런 거 다 있어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이랑 뭐 이런 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탕수육이랑 짬뽕을 시켰고요. 호호. 남은 탈렌티 민트 퍼지 쿠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먹을거든요. 총 4통을 먹었는데 이 맛이 제일 맛있어요. 민트 퍼지 쿠키. 너무 맛있어. 화장을 하다가 나왔어요. 급하게. 내 마음의 본 고장 스타마켓. 안녕.